그 당시에 이제 물론 아이들이 어렸지만 충분히 슬퍼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사실은 엄마 천국 보내고 나서는 보통 아파트 살 때 애들 뛰지 마라 이렇게 발걸음서 조심하라는데 이제 울지 말라고. 아. 우리도 적당히 울자고. 아. 하나 울면은 따라 울고 울면은 또 이게 멈추지를 못하고.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? 많지는 않고요. 거의 다 정리를 해서. 정리가 그, 어떻게 정리했어요? 첫째, 둘째가 보면 좀 힘든 거 있어서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나 빼고는 다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불 태웠었고요. 왜? 네. 그리고 이제 그냥 SNS에 조금 남아 있는 거 이제 그런 건 있어요. 이렇게 있고. 왜 태우셨어요? 생각나실까봐. 애들이 보면 자꾸 슬플까봐. 저도 마음이 아팠고. 근데 아버님을 이렇게 계속 뵈니까 지금도 눈물을 좀 많이 참으시는 것 맞아, 같아요. 아버님. 네. 네. 실컷 우신 적은 별로 없으세요, 아버님은? 네. 제 아내를 화장을 했는데, 그 화장하는 모습 보면 이제 약 다짐을 해서, 스스로 다짐을 해서. 애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면 안 되겠다. 애들이 무조건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기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. 네. 어색 하나만 안 올려고 그래요. 사람이요,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. 나라도 꿋꿋하게 잘 약해지지 말고 아이들을 잘 건사해야 되겠다. 이거는 생각입니까? 감정입니까? 생각이에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생각을 해도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있지요.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거죠? 아팠죠. 그렇죠. 마음이 아프고 네.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니까 너무 슬프고 네.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너무 그리웠고 그렇죠? 아직도 사실은 감당이 안 돼요. 네, 그렇죠. 아직도 그리우시죠. 네, 아직도 보고 싶으시고 정말 한 번만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네, 이런 마음이 그렇죠. 네.